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에? 뭐야 또 팬클럽 왔어요 나? 아 정말. 아이고 하여튼 이 외모 지상주의 사람들. 이렇게 열어볼게. 아 정말 이게 뭐야? 마스크팩 아니야 마스크팩? 연예인 피부 관리? 내가 일반인도 아니고 아무리 셀럽이라도 그렇지. 이거 하면 진짜 장난 아닌데 여기 카메라 이거 탁 보자마자. 오 따뜻하고 향기도 나고 자겠는데 이거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딱 해줘야 되거든. 연예인 관리 연예인 관리 딱 해주고 있으면 바로 자는 거죠. 저기 문재씨 문재씨 네? 어? 아 죄송합니다. 연예인 눈 관리 중이었어요. 아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저희한테 와야 되는 택배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뒤에 팔로지 효과가 왜 써있어요 여기 갑자기? 아 이거 샘플로 왔나 보네. 샘플로 온 건데 저희한테? 샘플만 써봐도 안다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경찰에서 오신 건 아니죠? 네. 아 저 중기부에서 왔어요. 이분 누가 봐도 경찰 같은데 너무 위협적으로 이거 때문에 잡아가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해치지 않습니다. 네, 해치지 않는 거죠. 그럼 앉아서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아,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예.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팔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호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K 지원팀의 이어짐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쉽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팔로지원과에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국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수 팔로 분야를 이제 좀 진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팔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을 필두로 해서 한 11개소의 그 정책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분께 부탁이 좀 있습니다. 말할 때 좀 웃으면서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유통과 마케팅. 사실 상품으로 따지면은 이 상품의 판매, 상품의 홍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 걱정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세요 두 분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 K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이제 기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독자적인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 이제 이어진 과장님하고 저랑 이제 지금도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정확히 브랜드 K가 무엇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인 국가 브랜드를 부여하는 게 이제 브랜드 K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 K 제품이 선정이 되시면은 저희 이제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로고 사용 권한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주요 행사들 이런 데다가 이제 브랜드 K 제품 같이 이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연계 지원까지 같이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처음 이제 론칭을 하면서 네. 39개의 와우. 제품을 이제 브랜드 K 제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년에도 지금 현재 지원 공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한 100개 정도 이제 올해 안에 100개 정도 선정을 하고 내년에 더 늘려 나가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메이드 인 KC가 됩니까? 일단은 상호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주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 요건이나 절차 등을 좀 그 정량화 해놨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공정 과정 또는 주 성분들이 국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나온 원료 성분들이 60% 이상이 되어야 브랜드 K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K. 이 로고가 브랜드 K의 로고입니까? 그렇죠. 브랜드 K 이제 독자적인 로고죠. 이게 어디서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낯이 좀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이게 브랜드 K?
작년에 혹시 9월 달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 저희 태국 순방 가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브랜드 케이 론칭 쇼를 했거든요. 아, 그때 한 거구나.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님 하면 이름이 비슷하다. 아. 맨날 그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때 론칭 쇼 할 때도 이게 방송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나갔죠. 저희 공영 홈쇼핑이랑 KTV 통해서 국내 방송도 나갔고요. 아리랑 TV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한 1억 4천만 명 정도 시청자들한테도 실제 방송이 다 됐습니다. 글로벌하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걸 공략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 K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간단하게 한글로 아임스타즈라고 치시면 저희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중소벤처기업은 판로 지원까지 지침을 받아서 운영 중인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그 이제 홈페이지라고 저희는 읽었는데 그 안에 브랜드 K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시체 내용들을 담은 안내와 그다음에 신청까지 바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하시면 중소기업 유통센터 브랜드 K 지원팀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네. 그럼 과장님이 제가 직접 전화받습니다. 네. 그럼 인터넷을 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K 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브랜드 K 제품 이제 최종 선정하고 나서 네. 이제 카카오 메이커스 통해 가지고 이제 탑 5를 국민 투표 통해서 이제 뽑게 됩니다. 이제 예, 그렇게 뽑힌 이제 탑 5가 저희가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할 예정인데 네. 공개 오디션 방송에 진출해서 넘버원을 또 이제 뽑는 이벤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효자선도 있습니까? 아 효자선이요? 이제 2월 정도가 되어야 2월이 되어야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갈 수 있는 업체가 정해지고 아직은 이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제품을 뽑는 오디션인 거죠? 그렇죠. 예. 아이디어, 뭐 디자인, 품질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제품을 저희가 뽑을 예정인데요. 네. 뭐 전문가 패널, 연예인 방청단, 그리고 국민 방청단 100명을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오디션이 온다. 2020 당신의 선택이 브랜드 K를 결정한다. 자, 과연 오늘 브랜드 K를 결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MC는 이문재! 헐... 사모님 어떠신가요? 노! 우리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분 한번 다시 봐야죠. 이 브랜드 K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를 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저도 많이 홍보하고 저도 마케팅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박스 놓고 가시면 안 됩니까? 지금 상품 제가 쓰던 거 그냥 제가 쓰면 안 됩니까? 아니 이제 쓰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 K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진짜로.